아 근데 나 오늘 템좀 팔아야 돼. 여러분 나 진짜 템을 썩히고 있어요. 조졌어. 나 오늘 템 좀 팔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댓글까지 센스! 자 그러면은 오늘 진짜 아이템 하나 팔 수 있으면 개이득이니까 오늘 템을 팔아보자. 덱스맨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사, 도적 다 있어요. 오늘 이제 아이템을 한번 팔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싹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쪽 아이템은 싹 다 정리가 이제 요거 다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트 럭포템입니다. 아니요, 가격은 제가 정해드릴게요. 지금 원하는 템들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시면 그걸 가격을 맞춰드릴게요. 뭐야 뚝뚝커 뭐죠? 뭐 사나요 뚝뚝커? 럭포더미 얼마인가요? 험사 못 참지 뚝뚝커는. 잠시만요 고객님, 사실 매수는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 같은데. 뭐죠? 아 가격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아 그건 맞죠. 아, 죄송합니다. 예 고객님. 676이 이런 거 있네. 30%에 71. 비슷해요 이거랑. 이거랑 좀 비슷하니까 그럼 얘랑 봤을 때는 7 남은 게 지금 480억이니까 420억 줄게요. 깔끔하게 뚜기님 420억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고객님. 구매 생각 있으신가요? 호객님은 호객님은 450원 팔죠. 420억에 가시니까 매수는 조금 먼저 가져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요. 매수는 조금이면 23억인가요 설마? 23억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번에 그냥.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뚜기님 계시니까 빨리 갔다 올게요. 390억이요? 무슨 소리가 한 거죠? 잠깐만요. 10주당이 10억 할인들 갑니다. 고객님 왜 그러십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매소 적당히 주시고 그 다음 템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3억이요? 이걸로 담보가 될까요? 급한 거 아니잖아요. 존나 급해요. 지금 돈이 없어. 해외여행 가야 돼 내 돈으로. 아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드릴까요? 2주? 2주 오케이. 야 여러분, 여러분 콜 해주시면 넘기겠습니다. 420억 넘어갑니까? 420억 오케이. 이거 좀 이따 드릴게요. 피코스요? 도적 피코스요? 네 잠시만요. 30%에 다리 이거 30%에 10%가 3%에 22짜리가 350억. 얘는 그냥 깔끔하게 300억 깔끔하게 300억. 혹시 법사상이 법사상이요? 잠시만요. 얘가 좀 얼추 비슷하거든요. 가의 3짜리 얘가. 얘도 75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70억 가자. 70억 깔끔하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0억. 아 법사상이는 누구였지? 이분이었나? 오케이 그럼 이름 달린 거 먼저 올릴게요. 이거 젤루커 이거 하프이어링 올렸습니다. 이거 올려놓을게요. 어? 이름 뭐 어디다 할까? 아무데나 달까 이름? 군필 빵쟁이님이야? 아 이분이야? 그냥 여기 없으면 안 팔게요 그냥. 다시 와서 내가 얘기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템 사는 거 이런 거 헷갈리니까
그냥 다시 와서 거래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해드는 거거든. 그래, 여기다 올릴게. 필요하신 분이 저 하프율이 먼저 타오세요. 그럼 돼요. 네, 그러면 그냥 거래할게요. 네, 좋대. 어, 팔렸다. 누굴까? 아, 궁금해, 이거. 과연? 큐어 오는 3위. 아, 축하드립니다, 이승리 형님. 감사합니다. 잘 쓰세요. 네. 오글링 하이요? 오글링 하이, 잠시만요. 얘가 18승 75억이니까 30억 할인 145억. 145억 합시다. 오글링. 와, 바지 매물이 없네. 야, 얘 팔면 안 되겠는데? 저는 바지는 안 팔게. 바지는 구하기 힘들 것 같아, 딱 봐도. 바지 매물이 없네, 이거 봐봐. 지금 여기서 50억대에서 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바로 90억, 100억이야. 그 다음에 100억 다 문제는 200억이야. 야, 이거, 야, 루타는 안 되겠다. 바지는 안 팔게요. 아, 담보 드리고, 아, 예약 가능합니다. 담보 주시면은. 오! 아, 이거 담보 맡기시고 얼마나 기다리면 되나요? 10월 셋째 주요? 야, 어? 다음? 어? 이 다음 주인가? 다음 주? 콜. 이건 콜이지. 파톤, 아, 그거 확실하게 해야지. 파톤이면 담보는 자연스럽게 제 겁니다. 돈 받을 때 아이템 드릴게요. 담보 받을 거, 야, 계약을 하는 거잖아. 이건 계약이잖아. 야, 집을 계약하는, 집 계약했다고 집 주냐? 그건 아니잖아요. 잔금 처리가 돼야 템을 주지. 예약하시는 거니까. 이 거래가 조금 그러시면 그냥 안 하시는 걸로 할래요. 본인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게요. 넵, 알겠습니다. 네, 팝니다. 잠시만요. 오, 깡, 깡이. 오우, 씨발, 깡 존나 비싸네. 깡은 지금 395억이 제일 싼 거거든요. 380억 콜. 아, 이거 자꾸 다 담보, 이거. 담보는 또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키 20 이상 줘야 돼요? 야! 아, 나 이거 안 되겠네, 이거. 그만 좀 갖고 와, 템 좀 내가 무슨 전당포도 아니고, 진짜. 이게 다 왜 아이템을 이렇게, 네. 아니, 끼고 있다고 왜 담보를 맡겨요? 매소는 언제까지 주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거 봐드릴게요. 야, 근데 아이템들이 사는 게 겹치지가 않아. 푸아꽁 곰 4 완작, 4작 2작이고, 3사퍼 덱 플러스 3. 4개 지금 덱 5퍼거든요. 그리고 유니크. 지금 얘가 120억이었으니까, 일단 얘는 한 100억 잡을게. 100억. 세트니까 세트로 볼게요, 한번.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둘이 합쳐서 세트로 170억 어떻습니까? 세트 170. 160억 가라고 되기니까. 그래, 160억 갈게요. 160억 갈게. 세트 160억. 네, 앱솔북 잠시만요. 어? 내 거랑 거의 똑같은데? 잠재 똑같고 인트 좀 더 넣고. 오, 잠깐만. 오케이, 이게 170억이네요. 얘 거보다 지금 왼쪽 거보다 인트가 한 54 났고요. 그리고 제가 170억이니까 그냥 킹 성비로 쓰십시오. 145억. 깔끔하게 145억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올라갑니다. 하프율이 올라갈게요. 맞네요. 감사합니다. 잘 쓰세요. 네, 다 팝니다. 숄더, 오케이. 20, 어, 이건 22성이네. 야, 이거 40억짜리가 18성이긴 하거든요. 근데 에디랑 비슷하고 하니까 이거 17성 가격 해갖고 그냥 숄더 30억 어때요? 30억? 너무 싸다고? 35억은 비싸고 33억! 33억!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33억 앱솔 숄더 33억 거래 완료.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늘 벌써 근데 많이 팔렸어요? 계산기만 좀 뜯어볼게요. 담보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볼까? 420억, 70억, 345억, 145억, 145억, 13억 1193억! 근데 여기서 담보를 빼볼게요. 70, 145, 13 248억이 다예요. 야, 어떻게 1100억에서 1000억이 사라졌냐? 요거는 제가 또 이어서 내일 좀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해서 아까워하지 아쉬워하지 말고 내일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